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김건희 논문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도 출범한 만큼 김건희 수사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중에 김건희 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배우자 20여 명이 관저로 초청받아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초선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들과 저렇게 관제해서 한가하게 식사나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럴 때가 아닐 텐데요. 어쨌든 본인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모든 걸 이재명 대표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은데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쉽게 말해 쌍방울 김성태 측의 주장과 다르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제 MBC가 옥중 메모를 입수하기도 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김성태 진술은 완전 허구라는 겁니다. 그저 이재명 대표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프레임이란 거고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통화 연결해준 적 없다. 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도 대신 내준 게 아니다.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부지사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국민의힘만 부풍몰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검찰까지 저러는구나. 망조다. 소설 말고 증거를 갖고 와라. 결국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공화국이 된게 맞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청공의 국정 개입 논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발더 나아가서 청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승찬 씨와 남영신 전 육구참모총장도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내용을 확인한 후 고발 대상과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종대 전 의원, 김어준 총수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바 있는데 뭐 저런 대통령실 업무가 다 있습니까? 이에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난 떳떳하다. 당시 CCTV를 본인들이 밝히면 된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CCTV 공개해라. 지금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천공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해라. 특히 등장 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이건 여태까지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어떻게 천공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요. 최근 안철수 씨의 부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 하죠.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냥 철새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니 당연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양말 빵꾸난 거 저런 식으로 언플한 것도 오히려 후폭풍만 커졌죠 어쨌든 안풍에 비상이 걸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친윤계에서 안철수 저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윤핵관 중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직접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적극 비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럴 거면 그냥 임명장 주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안철수 캠프 김영우씨를 해촉하기도 합니다. 뭐 겉으로 명분은 중립을 못 지켰다. 이런 얘기인데 의도는 누가 봐도 뻔해 보이고요. 이러니, 나경원, 안철수 때리기가 완전히 똑 닮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명백한 반윤이라며 낙인을 찍어버리고, 각종 정보를 모아서 폭로전에 시동을 걸고, 결국 최종적인 매듭은 대통령실 맞장구로 된다는 거죠. 이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생가를 찾습니다. 결국 그 의중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저러니까 류예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태극기 들고 탄핵 음모 맞겠다. 당 내부의 배신과 분열, 내부 총질로 당과 대통령을 망치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막겠다.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있는데 수많은 보수가 화가 났다 이런 얘기라는데요 그러더니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겠다는 얘기랍니다 당연히 저런 태극기 행보를 못마땅해 하는 유승민계 이준석계가 천하람 후보를 밀고 있네요 최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이 저따구로 돌아가니 이게 과거로 가는 건지 미래로 가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직접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 하고 이준석 전 대표 표 측은 80만 명 국민의힘 당원 중 최소 10만 명은 넘게 비윤계 지지 성향으로 보고 있단 거고요. 이에로도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들의 지원 사격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내부 분란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생지옥 같았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 2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